살면서 발견한 비밀 하나를 얘기해주고 싶다. 에너지를 쓰다 보면 또 다른 에너지가 나온다는 사실이다. 이를테면 운동을 하기 전에는 시간이 없거나 힘들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. 하지만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은 여느 일이 그렇듯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깨닫는다. 내가 평소에 힘이 들었던 것은 체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그런 상태라면 더욱이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된다.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운동이란 에너지를 쓰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안다. 본디 운동이란 에너지를 얻기 위해 하는 활동이라는 사실을 말이다. 창작도 마찬가지다. 창조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창조성이 자란다. 방법을 알기 때문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방법을 알게 된다. 이 모든 원리는 세상 대부분의 일에 적용된다. 따라서 창작을 하지 않으면 당신이 창작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평생 알 수 없다. 또 다른 비밀을 알려주겠다. 살아있다는 건 움직인다는 사실이다. 고로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것과 다르지 않다. 움직인다는 건 단순하다. 변화하는 것이다. 우리 마음이 잔잔한 호수 같지 않고 자꾸 거칠게 파도가 치는 건 살아있기 때문이다. 마찬가지로 종이는 쓰이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. 펜도 그렇다. 태어나지 않은 문장도 살아있지 않은 것이고 읽히지 않는 문장도 죽은 상태다. 살아있는 것들은 빛이 난다. 물건을 보면 알 수 있다. 주인이 오래 아끼고 사랑해주는 물건은 언제라도 쓰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생기가 돈다. 하지만 구석에 처박힌 물건은 새 것일지라도 빛바랜 인상을 갖는다. 몸통에 새겨놓은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정말로 죽은 것이다.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. 자꾸 움직이고 사용해야 빛이 난다. 글도 계속 써야 잘 쓸 수 있고 그림도 계속 그려야 잘 그릴 수 있다. 진리는 결국 이처럼 단순하다. 이연 저 모든 멋진 일에는 두려움이 따른다. 중.